남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남이 내 말을 왜 듣겠어요? 그렇죠? 그러니까 나부터 천국에 살면서 기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. 상황은 변합니다. 지금 안 되는 건또안 되는 거지만 또 내가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. 그런데 이 변수를 저 사람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. 지금 질문하시는 건저 사람의 상황을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하시겠다는 거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웬만한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.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을 바꾸셔야 돼요. 내 거를 바꾸면서 또 타이밍을 또 보고 계시면 나는 자명해지고 상대방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. 그때 얘기를 해야 그 말이, 같은 말도 그때 먹히지. 시절 인연이, 불교식으로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. 근데 말을 좀 해보세요. 근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. 자명하게. 아,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. 아시면 그때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. 노력은 해보셨잖아요.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. 그남 바라보다 여러분 걸 놓쳐요. 또 그분은 그분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돼요. 보살은 항상 중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 억지로 하는 게 보살 아니에요. 다만, 양심적인 햇볕 정책이라는 게 이거죠. 자꾸 천국에 빛을 쬐어서 저 사람 마음이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.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. 좋은 말도 내가 자명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먹히겠습니까? 내가 자명한 말을 많이 할수 있게 진리를 내 삶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다 보면 하늘이 여러분 영감을 주셔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할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. 하늘이.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. 근데 제일 편한 방법은 제 유튜브 정도 권해보시고 상황을 보세요. 근데 분위기가 씨알도 안 먹힌다. 그러면 모른 척 하세요. 그냥 여러분, 상대방도 존중해줘야 됩니다. 여러분,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요. 중생은.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다 하시잖아요. 그 사람도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요. 그런데 다 하다가 이제 싫증 날 때가 와요, 반드시. 그때를 기다리세요.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싫증 나서 다른 얘기도 들을까 할때 여러분도 싫증 나서 같이 헤매고 있으면 둘이 같이 그냥 안 좋아지고 끝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신기하게 돌을 닦아 놓으시면요. 귀신같이 그 정보 들을 사람이 옵니다. 여러분 주변에. 여러분하고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 딱와 있어요. 귀신, 언제 내가 어제 막 진리를 깨쳤는데 어떻게 알고 연계통신으로 다 연락이 갔는지 또 누가 와서요 필요한 조언을 또 구합니다. 그때가 와요. 신기하죠? 오, 이거 어제 신상 구입한 건데 바로 나눠 쓰자고 누가 와요. 그럴 때 아끼지 말고 주세요. 계속.